구독과 좋아요 감상! 우리 설아가 좋아하는 것까지 보내줘가지고 그리고 우리 설아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또 같이 보내주셨네. 설마를 동생한테 주고. 오!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시켰어. 이거 뭐지? 오! 야채! 오! 헐! 이거 먹으면 죽겠는데. 오! 이거 뭐야? 어, 이거 우와! 이것도 시켰어. 이거 무슨, 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대박.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이 고마워. 잘 먹을게. 우리 예진이 땡큐. 이거 뭐라고? 스낵 립인데 그거 드실 수 있을란가? 어, 나 이거 먹어본 적 없어. 왜냐면 여기 퍽퍽한 닭가슴살이 있는데? 어,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거 퍽퍽 아닐 텐데? 어, 퍽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떼볼게. 어, 퍽퍽이야. 우와!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퍽퍽살. 와, 쫀디쫀디하다. 어, 나 이거 먹어본 적 없어. 완전 쫀디쫀디. 어, 양파가 겁나 큰데요? 보이시죠? 퍽퍽살인 거. 어, 잠깐만. 다행이다. 이거 보 확인하게 잘했다. 혹시나 몰라가지고. 여기에 햄이 올라가 있어. 여기까지 앞으로 먹어본 걸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동생. 햄버거로 먹겠습니다. 햄이 들어가 있네요. 쟤네 둘만 있었으면? 상하이 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먹어본 게 어딥니까? 이게 상하이 먹어는 파츠랑도 어울리고 파츠가 아니라 생파랑도 어울리고 양파랑도 어울려. 방금 그거 스낵 랩이야? 나중에 그것만 빼달라면 될 것 같은데? 맛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전번에 올린 그 뭐시기냐? 아, 채팅이 지금 안 보이시는구나, 여러분들. 내가 채팅을 껐구나. 잠시만요. 채팅을 좀 띄워야겠다. 전번에 한번 제가 이거 상하이 버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방 올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 개. 하나는 외국인들이 퍼갔더라고요. 신기한. 외국인들이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랑 같이 먹어서 신기했나봐. 외국분들이 많이 퍼갔던데. 궁금한 건데 본명님이 양파 썼을 때 눈물 안 나시나요? 그냥도 드시길래. 아, 대파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썰 때는 당연히 눈물 나요. 그래가지고 막 썰다가 아씨 이러면서 아 미치겠네 이러고 나서 막 또 썰고 또 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을 때는 절대 그런 매운 느낌은 없는데.
와, 오늘따라 커 보이는 거는. 내 동생 잘 지냅니다. 왜 말랐지? 어머, 어머나 껌처럼, 어머, 왜 이렇게 나무같이 말랐지? 여우찌닝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어 여기! 입술 골문 여기에 매운 양파가 들어갔나봐. 어 쓰라려. 맞아, 전번에 아이스크림도 엄청 많이 그거 실컷 먹고 있네.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나 지금 이쪽까지 이빨 씹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 아니, 이빨을 하면 안 되지. 치아. 이. 부러졌다가 떼었잖아요. 와, 양쪽으로 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좋다니. 양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고? 아니지, 생대파 짓는 사람. 이왕이면 생대파가 낫지 않을까? 저도 어금니가 깨졌는데 그거 50만 원 들었어. 50만 원 가까이.
완전 시원해. 생대파만 있어도 밥 먹나요? 생대파는 생으로 먹었을 때가 맛있고, 밥이랑 그냥 생으로만 먹기에는, 뭐, 먹고 가능하지. 된장에 찍어 먹으면 되니까. 여름에 주로 해 먹는 거요? 여러분들 여름에 주로 해 먹는 거, 겨울에 주로 해 먹는 거 따로 있어요? 저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해 먹어요. 요즘에는 청국장을 좀 많이 해 먹었습니다. 청국장. 주로 밖에서 먹는 거는 물냉면, 비빔밥. 시원한 건 딱히 시원한 걸 그렇게 찾아서 해먹진 않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주로 여름에 해먹었던 게 살만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 국수지, 국수. 엄청 시원하게 만든 국수를, 옥수수로 만든 국수거든요. 북한은 좀 국수를 많이 먹어. 그래서 제가 국수에 질려했습니다. 질려. 한국에서 국수를 잘 안 먹잖아요. 북한 진짜 국수 대박이야. 맛도 있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게 많이 해먹고. 콩국수는 한국에 와서 먹게 됐는데 나쁘지 않던데요? 맞아요. 북한에는 김치랑 그 국수가 좀 유명하지. 저도 예전에 열무김치 들어가는 국수 좋아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초창기 때. 나는 옥수수 자체를 지금, 삶은 옥수수는 좋아하는데, 옥수수 쌀 들어가는 밥이라든가, 이런 거 싫어해요. 고은이의육님 추천 감사합니다. 옥수수로 만든 뭐 죽이라든가 혹은 국수라든가 질렸어요. 북한식 국수를 하려면 엄마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엄마랑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저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근데 저를 좀 속상하게 했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엄마를, 엄마랑 말을 안 해가지고 엄마가 지금, 분명 우리 엄마 성격상 그 제부를 시켜가지고, 동생을 시켜가지고 누룽지, 제가 이제 누룽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 하면 그게 되게, 누룽지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설아가 누룽지를 좋아하거든요. 누룽지 가지고 이제 끓여서 이제 걸쭉하게 해주는 거. 그걸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동생이 시켜가지고 나한테 가져다 주라 했나봐. 근데 제가 뒤끝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보통 이렇게 하면은 아 우리 엄마가 화해를 하려고 나한테 지금 말을 걸어오는구나 이걸 알아요. 옛날이었으면은 엄마 잘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해줄 텐데 안 했거든 내가. 솔직히 이번에 엄마가 좀 날 너무 심각하게 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난 엄마한테 잘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래서 나 많이 화났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랑 말 안 하고 있어. 누룽지 기계가 있다고? 그래? 직접 만드는 거랑 다를 것 같아가지고. 어머님이랑 약간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옛날에는 풀려고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까 어른의 말이 맞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우리의 의견도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성격이 내가 아 그래 엄마랑 싸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남나 뭐 이득될 게 뭐가 있고 내가 왜 부모랑 그래야 되나 싶어서 항상 싸우고 나서도 아무리 심각하게 싸워서도 아무렇지 않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서 엄마가 여기 왜 오냐 이런 식으로 제가 누구세요 막 이런 식이거든요. 화가 나 있으니까 다시 나가 있냐 이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못 올 집에 왔는데 내가 내 집에 왔는데 왜 나가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뭐라 하냐면 여기가 무슨 니네 집이냐 니네 집 딸이잖아 나가 이러거든. 그러면 아니 엄마가 나 나왔으니까 여기가 엄마 살고 있으면 내 집인 거지 누구 집인데? 엄마 딸이 아니야 내가? 네 엄마 딸이 아니야 이러. 엄마 딸이 아니야 내가 왜 엄마한테 태어났지? 내가 전년이랑 말싸움하면 안 돼 막 이래서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엄마랑 말싸움하려고 온 거 아닌데? 나는 그냥 오늘 이렇게 입었고 나 오늘 화장을 이렇게 했고 무슨 약속이 있어서 그냥 엄마한테 예뻐 보이려고 와서 온 건데? 왜 그러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가지고 안아주지 내가. 엄마! 아니 그러면 엄마가 이 년이 평생 언제 철들리? 내가 왜 철들어? 엄마가 평생 옆에 있는데 내가 철들으면 안 되지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난 절대 철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나한테 남아있으면 돼 알았지? 라고 얘기하지. 그런 식이에요. 그럼 엄마가 이제 나몰라. 아 좀 나! 이러면서 막 튕겨주거든요. 아 나 이 년아 이러면서 왜? 나 좀 안아보자 막. 심각할 때 제가 가끔 그 말을 해요 엄마한테. 나 엄마 가슴 먹어도 돼? 내가 엄마 가슴 먹고 여기까지 자랐잖아. 엄마 가슴 한 번 좀 먹으면 안 될까? 한 번만 좀 만져보면 안 될까? 그럼 저는 진짜 또라이냐. 엄마가 좋아하네. 엄마가 자기가 엄마가 날 낳았는데 엄마가 나 이해가 안 된대요. 지금은 내가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물론 잘못해야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너무 서운해. 엄마에 대한 애착이 많은 건가요? 그냥 좀 가장 힘들어 봐야 알아요. 아무리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자식이 힘들 때는 결국에는 부모가 나서주고 생각해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마냥 막 여자 해가지고 막 상냥하고 막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뭔가 이제 애교 피곤해 이러면 징그럽다 이년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좀 성격이 좀 센 편인데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엄마가 있었기에 북한에서 이제 엄마 때문에 배 굶지 않고 잘 살았던 것 같고 근데 엄마 인생도 있으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된 거지. 아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새빨간 하트를 지우고 저장된 이